안녕하세요. ITQX에 가르치는 미카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2021년 첫 번째 시험이었죠. 2021년 1월 ITQXL 시험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그 시험지 받으시면요, 체크할 거, 수험번호 성명으로 저장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세요. A열의 열너비는 1입니다. 나머지는 적당하게. 테두리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세요. 이 테두리가 1작업하고 4작업에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이름 정확히 쓰세요. 네, 기본적인 거 이 정도 알아두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험지 받으시면 일단 엑셀을 키시겠죠? 켠 다음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작업, 모든 열에 열너비는 1이라고 했습니다. 자, A열 1, 너비 1. 자, 잊지 말고 처음에 시트 이름 바꿔줄게요. 제1작업. 자, 바꿔줬으면요, 나머지 1작업부터 4작업까지 할 거예요. 같은 형식으로 할 거라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 줄게요. 클릭하고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놓으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대로 제2작업. 자, 다시 한번 복사. 컨트롤 누른 채로 놓으면 다시 제3작업. 그리고 마지막 4작업 시트는 안 만들 겁니다. 자, 1작업부터 진행할게요. 자, 1작업에 표서식 작성 및 값 계산이요.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요 그림 보시고요. 요 엑셀처럼 만들면 돼요. 자, 일단 요 내용들, 요 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 입력을 할 건데 어디서 시작하느냐? B4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4 셀부터 여기까지 쭉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연습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거 시험 볼 때 긴장하지 않으려면은 웬만하면은 이거 타이핑 하는 것도 직접 한번 타이핑 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거 타자 빠르신 분들은 굳이 칠 필요 없으니까 제가 따로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이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입력해 놓은 것만 올려 놓을게요. 기출 문제로. 자, 조건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자, A열 고쳤고요. 나머지 B, C, D, E 얘도 고칠 거고 요 높이도 고칠 거예요. 그래서 행, 열, 높이, 너비부터 먼저 고쳐볼게요. 자, 높이는요, 제가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항상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작성하시다가 조금씩 넓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정해진 룰이었기 때문에 얘랑 비슷하게, 요 그림이랑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 잡고요. 높이, 오른쪽 클릭해서 행 높이 220. 1, 2, 3행은요, 행 높이 25. 4행은요, 높이 33 정도로 맞춰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해요. 저는 이게 제일 그냥 적당하더라고요. 자, 됐고요. 가로를 해보려고 하니까 정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얘네들, 지금 보면, 이렇게 두 줄 돼 있는 것들, 이번엔 두 줄이 하나네. 요 두 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볼게요. 두 줄은요, 지금 이거죠. 이거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요 두 번째 줄 가는 요 사이에서요, 왼손으로 Alt를 누른 채로 엔터 하면 두 줄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치면 들어가겠죠. Alt 엔터예요. 잊지 마시고. 자, 계속. 자, 나머지 요거 테두리 가기 전에 요거 합친 거. 얘네들 합쳐져 있네? 얘네들도 합쳐져 있네? 그쵸? 여기도 합쳐져 있고요. 여기도 합쳐져 있습니다. 합칠 곳은 총 4곳이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세 개 합치기 여기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마찬가지 밑에도 세 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 X였죠. 그리고 이것도 세 개. 항상 똑같은 거라서 헷갈리지 않고 바로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몇 번 하시다 보면. 자, 합쳐졌고요. 자, 전체 이번엔 테두리 한번 가볼게요. 얘네들의 테두리 보시면은요, 여기 테두리가, 오 선생님 테두리 다 쳐져 있어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짝 회색으로 되어 있는 테두리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원래는 프린트하면 이렇게 하얗게 나와요. 근데 이거 편집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눈에만 보이게, 우리 편집할 때 눈에만 보이게 한 거라서 이건 아무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전체 데이터를 잡고 여기에 테두리 있어요. 이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진하게 까만색으로 테두리가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테두리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요, 요 테두리는요 총 4단계로 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한 것처럼 전체 다 선이 있어요. 전체 테두리 한번. 두 번째는요, 요 만큼의 범위를 보시면은 요 바깥쪽, 요 위, 요 옆에, 요 아래, 또 양 옆에 보면 다 진한 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테두리 돼 있고요. 또 두꺼운 데가 여기 하고요. 여기 밑에도 있네. 여기도 이렇게 두꺼운 테두리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는요 전체 잡고, 우리 테두리 했죠? 이 모든 테두리, 첫 번째 모든 테두리, 두 번째 요 범위 그대로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면은 이렇게 굵은색으로 돼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요 안쪽을 잡아보면요, 아까 여기서는 요 위 아래였잖아요. 위 아래 그리고 양쪽 옆에도 원래 두꺼웠었으니까 이 네모의 바깥쪽 테두리를 한 번 더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하면은 이렇게 모양 됐죠? 마지막으로 여기도 여기 X 돼 있는 거, 그렇죠? X 여기니까요 그려줄 건데 X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으니까 밑에 다른 테두리 들어가 보면은 다른 테두리에 여기에 대각선 있습니다. 대각선 여기도 여기에 대각선 하면 X가 되죠. 확인 하면은 선도 다 그려졌습니다. 자, 지금 한 거 이렇게 선 그리고 넓이 바꾸고 한 거 첫 번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해서 뒤에 하다가 중간에 하셔도 상관없고요. 잊지만 않고 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저는 먼저 생각나는 대로 지금 먼저 해드린 거고요. 이렇게 정리하고 가는 게 사실은 편하기는 해요. 편하긴 한데 혹시나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할게요. 자, 모든 데이터에 첫 번째요, 모든 데이터에서 시계는 글꼴 굴림 11포인트 하나씩 할게요.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다 잡는 건 이렇게 요것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를 눌러보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글꼴 뭐 굴림이요, 굴림 고르는 건 여기 화살표 눌러서 굴림을 찾으셔도 되고요. 여기 있네, 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그냥 굴림이라고 치고 엔터 쳐도 바뀝니다. 이거 오타만 안 나면은 정확히 바뀌어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글씨 크기는 11포인트, 11포인트 그대로 있네요. 안 고치셔도 상관없고요. 자, 됐어요. 다 했으면 요거 여러분 저기다가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지우면서 하세요. 그래야지 놓치는 거 없이 다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런 버릇 들이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컴퓨터로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여러분들은 시험지로 받으실 거예요. 시험장 가면 그러면은 필기구로 필기하세요. 이렇게 지워가고, 어차피 이 시험지 내고 와야 돼요. 제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마음껏 낙서하시고 오시면 돼요. 자, 정렬은 숫자 회계 및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하래요. 자,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머지 서식,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운데 돼 있고요, 얘네들만 숫자 회계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요거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해놓고 숫자 회계만 오른쪽 하면 되십니다. 해서 지금 전체 다 잡혀 있고 얘를 가운데 맞춤 여기 있어요. 가운데 클릭. 다 가운데로 정렬됐죠. 그리고 나서 숫자 회계를 오른쪽 정렬을 할 건데요, 선생님 한 가지 이상한 거 있어요. 저 이거 직접 쳤는데 쉼표 다 썼는데 왜 선생님 안 써요? 그쵸?
선생님 등록일 빠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하나씩. 요거 쉼표는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직접 입력하실 필요 없이 그냥 숫자만 8만, 14만 이렇게 숫자만 입력해 놓으시면 돼요. 직접 그 타이핑 하시는 분들도 저처럼. 이거는 나중에 이거 바로 뒤에 할게요. 자, 날짜는요, 요거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원래 2020 6월 3일이네요 원래대로 하면 2020-06-3-3-03 요런 식으로 쳐야 돼요. 그쵸?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치라고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2020년 9월 14일 이면은요 여기에 9월 14일 이렇게 칠 거예요. 지금 1회 같은 경우는, 지금 풀고 있는 2021년 1회 같은 경우는 자료가 21년 자료가 오면은 이게 날짜가 꼬여버리니까 20년 자료를 가지고 이용을 했는데, 보통은 21년이면 21년 자료를 줘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날짜만 쳐도 위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 보이는 건 이상한데? 보이는 건요, 여기서 고쳐주면 돼요. 여기서 간단한 날짜 형식으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2020년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어느 게 더 빠를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치고 이걸 고쳐줄래요, 이렇게.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각자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타이핑이 빠르시면 그냥 타이핑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저처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다 치면, 10월 5일, 2월 7일, 3월 20, 아이고, 25일, 8월 16일, 5월 26일, 9월 16일, 이런 식으로 치겠죠? 그쵸? 아이고, 이런 식으로 쳤으면은 요거 전체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일괄적으로 간단하게 바꿔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더 훨씬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각자 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어떻게든 오타 안 나고 빠르게만 치면 돼요. 자, 됐어요. 자, 지금 우리 정렬하고 있었어요. 정렬 뭐였냐면 숫자 회계는 오른쪽, 나머지 왼,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정렬 다 했고요. 그쵸? 나머지 다시 가운데 작성했어요. 지금 숫자 회계를 오른쪽 정렬할 건데, 숫자 회계 서식이 뭔데요? 뭔지 내가 골라야 되나? 이거 보면 돼요. 주어진 거 보면은 이거 지금 가운데 있죠? 이것도 가운데, 날짜도 가운데네요. 이름 가운데, 경로 가운데, 등록비가 오른쪽 정렬되어 있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등록비 얘네들을 오른쪽 정렬, 여기 있어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똑같나요? 크게 볼게요.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일단 쉼표 없는 거, 맞아요. 쉼표 없는 거 얘기했고요. 또 하나, 얘 보면요, 여기가 지금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얘는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형식이 아까 여기서 눌렀었죠? 이 형식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는 돈이에요. 등록비 돈. 쉼표가 붙은 거는요 다 돈 단위에요. ITQX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숫자 서식은 안 나와요. 다 회계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한 칸이 떨어진 얘들은요, 얘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 사실, 그쵸? 얘도 지금 오른쪽 정렬 되어 있는데, 요거 오른쪽 정렬 해보면요, 짠, 이렇게 붙어요 끝에. 얘네들 다 어떻게 해주냐면, 요 위에 쉼표 있죠? 요 쉼표를 한번 클릭 해주면요, 얘랑 똑같은 형식이 됩니다. 얘네들이랑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도 떨어졌잖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 이거 두 개가, 요거 두 개가 숫자 회계 서식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나 더, 요 1, 2, 3, 4, 5, 6 되어 있는 얘들도 확인 한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확인 안 하고 갔다가 나중에 여기 함수를 넣다가 서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난 다 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운동 종류예요. 운동 종류는 어떤 운동이 나오겠죠? 숫자가 아니라 글로 나오겠지. 등록월, 아까 여기서 등록일도
가운데 정렬이었죠. 그럼 얘도 가운데 정렬 그대로겠네. 그쵸? 회원명, 회원 이름, 이것 글씨겠고. 회원수, 아, 이거 1, 2, 3, 4, 5.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요 칸도, 오른쪽 정렬, 그리고 쉼표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회계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나중에 편해요. 자, 됐고요. 여긴 왜 이렇게 세 칸 합쳐졌어요? 합친 거 아니에요? 마우스 가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는 됐고, 여기도 가운데 정렬이고, 여기 가운데 있고. 여기 등록비, 돈이네요. 그쵸? 돈이니까, 여기도 오른쪽 정렬, 쉼표. 여기도 등록비네. 그러니까 요 칸도. 요 칸도, 오른쪽 정렬, 쉼표네요. 됐죠? 여기가 두 줄이네. 그쵸? 여기 두 줄이네. 어쩐지 두 줄이 하나밖에 안 나올 리가 없지. 자, 얘도 더블 클릭해서, 혹은 F2 눌러서 수정할 겁니다. 아까 어떻게 했죠? 왼쪽, 왼손으로, Alt 누른 채로, 엔터. 그쵸? 그럼 얘도 높이를 좀 바꿔줘야겠네. 얘도 33 해줄게요. 높이 33.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높은데? 요 14에 아래 여기 줄 보면 이렇게 마우스 바뀌죠? 그쵸, 마우스가 바뀌었죠? 여기서 더블 클릭 나다 하면 높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X 이거 좀 오른쪽 늘어나면 되겠네. 자, 바꾸는 김에 이 넓이도 바꿀게요. 자, 넓이는요 요 떨어진 칸들 보시면서 맞추시면 돼요. 회원 코드 같은 경우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맞춰볼게. 회원 코드 지금 그대로 돼. 비슷하네요. 회원명도 비슷하고 등록일 조금 늘어갈까? 반환자 또 늘어갑시다. 그리고 입장과 인터뷰 좀 늘어갈게. 등록비 이렇게 늘어네. 그리고 텍스도 넣고 등록비 넣어. 체크. 그래서 정확하지 않아도 눈대중으로 비슷하다 싶으면 돼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이거 정확히 맞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대충 눈으로 보니까 요 정도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여기서 멈춘 거고요. 저랑 조금 다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정렬까지 끝났고. 그러면 정렬 이거 끝났고, 예외적인 거 숫자 참조하세요 끝났고. 자, 제목입니다. 다음 제목 여기 있어요. 요게 제목이에요. 요 도형을 등록하는데요. 자, 도형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서도에 카드에 있대요. 자, 도형 먼저 가면요, 도형은요 여기 있습니다.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이게 엑셀 버전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생긴 게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요 위치에 있어요. 저랑 비슷한 위치 있습니다. 도형 이렇게 생겼어요. 도형 클릭. 자, 여러 가지 도형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순서도의 카드래요. 도형 보면은요 순서도 여기 있네. 순서도 그 중에 카드래요. 카드가 뭐야? 찾아야 되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마우스를 올려서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순서도 대체 처리, 얘는 순서도 판단, 이렇게 보이시죠? 요 중에 우리 뭐였냐면요 순서도 이건가? 카드 이거네요. 찾았죠? 찾았으면 클릭. 마우스 다 십자 모양 바뀌어요. 여기서 정확히 막 얘를 맞춰서 이렇게 막 해는 거 아니에요. 고치면 돼. 그래서 대충 이렇게 먼저 크게 만들어주고 고치셔도 돼요. 자, 순서도 카드 했어요. 도형 했고요. 그림자 하래요.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는요 얘 그리고 나서 바로 위에 보시면 도형 효과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효과 클릭. 밑에 그림자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있어요. 이 중에 뭐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얘도 어떻게 찾냐면요 그림자에서 마우스를 올려보면요 이렇게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위쪽, 이거는 대각선 왼쪽 위. 그쵸, 이거겠네. 오프셋 오른쪽. 그쵸, 클릭하면은요 여기에 그림자가 생긴 게 보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그림자까지 됐어요. 작성했고요. 2020년 헬스 등록 회원 현황을 입력하래요. 이 큰 따옴표는 이거 요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요 텍스트 편집에서 어쩌고저쩌고 써주시면 돼요. 저는 복사했으니까 쓸게요 그냥. 자, 해놓고 엔터 치는 거 아닙니다. 엔터 치면 여기 커서 깜빡깜빡하죠. 지금 두 줄 된 거예요. 두 줄 아니고 한 줄이에요. 한 다음에 이 글씨 말고 다른 도형, 다른 부분을 클릭하면은요 이 도형 전체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할게요. 자, 입력했어요. 다음 서식 적용하래요. 여기까지 했어. 자, 서식 뭐 어떤 거? 글꼴은 굴림 24포인트.
글꼴, 아까 여기 홈탭에 있었죠? 홈에 글꼴, 굴림, 굴림. 이렇게 쳐도 되고, 이거 쳐도 돼요. 화살표로. 몇 포인트? 24포인트요. 20, 아이고. 24, 엔터. 됐죠? 검정, 글씨색 검정. 글씨색은요, 여기 있어요. 요거. 글씨색 검정. 검정 여기 있죠? 그리고, 굵게. 굵게는 여기 옆에 있어요. 굵게. 그리고 채우기는 노랑. 해서 채우기는 옆에 있는 거. 여기서 노랑. 노랑색. 어, 선생님 저 이거 할래요. 이거는 황금색 강조 4예요. 이거 아니고요. 노랑. 여기 있습니다. 노랑. 여기 써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노랑. 클릭. 하면은 대충 여기서 시키는 얘들은 다 했어요. 시키는 거 다 했으니까 끝? 똑같아요? 아니죠. 딱 봐도 다르죠. 가장 먼저 다른 거 크기가 다르고요. 얘 글씨 보면은요 가로도 가운데로 되어 있고 세로도 가운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글씨 먼저 정렬. 여기 보면은요 가운데 짠 됐죠. 위아래도 여기 위에 가운데 짠 이렇게 해 놓고 크기를 맞춰 볼게요. 위치 위치 여기 딱 맞추면 되겠죠. 옆에는 여기 뭐야 A, B 사이 옆에는 A, B 사이 이만큼 붙여서 하면 되겠고 옆에는 G G 가운데 이만큼 정도 되겠네. 그쵸 록. 자 아래도 위쪽으로 이만큼 이만큼 정도 위에도 조금 더 넓게 이 정도 하면은 대충 비슷한가요? 대충 미세였네요. 완전히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수치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숫자 안 나왔으니까 얘랑 보고 비슷하게 맞춰줬으면 됩니다. 비슷하게 맞추면 감점 없어요. 된 것 같아. 다음. 자, 이미에셀에 결제란 작성하래요. 결제란은요, 위에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작성할 건데요. 임의의 셀에 작성을 하래. 그러니까 아무데나 작성하면 돼요. 여기다 작성해도 되고, 여기다 직접 작성해도 되고, 여기 밑에 해도 되는데, 이게 나중 되면 이게 수정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거 힘들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 새로운 시트를 만듭니다. 그냥 새 시트를 만드세요. 하나 만드시고요 얘를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그래서 아무데나 결제 담당 팀장 부장 하면은 이렇게 네 개가 다 입력됐고요 모양 맞춰 줄게요. 밑에가 훨씬 더 넓어요. 그럼 밑으로 아까 이거 바꾸는 거 배웠죠? 6 아래에서 이만큼 꼭 여기 할 필요 없어요.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돼요. 아무데나 자 이만큼 맞춰줬고 결제가 합쳐져 있죠. 그럼 이것도 두 개 합치는 거 아까 배웠어요. 여기 결제 글씨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로 쓰기 어딨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글자 가 하나 밑에 화살표 있는 거 클릭해 보면은 세로 쓰기 됐죠? 자 결제 생각보다 넓지 않아요. 얘도 줄일게. 요만큼 정도. 아이고, 됐나? 자, 이거 담당 가운데 있어요. 얘들도 가운데. 됐나요? 비슷한가? 뭔가 좀, 얘는 뚱땡인데? 그쵸? 이거는 이따 고쳐주면 되니까. 밑에 넣은 거였구나. 자, 요 정도 하면 대충 비슷한 것 같아. 얘는 선 있어요. 얘 선 그려줄게. 여기 아까 모든 테두리. 그러면 비슷하게 됐죠 이제. 똑같지 않아도 돼요. 비슷하면 돼요. 자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보면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래요. 그림으로 붙여넣으래요. 어떻게 하면 얘를 그대로 골라주세요. 이렇게 잡아주고 드래그 해주고 오른쪽 클릭 복사하기. 그럼 이렇게 점점점점 점선이 돌 겁니다. 이게 복사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 제1작업에 대충 한 이 정도였지. 여기에 오른쪽 클릭 아무데나 해도 돼요. 사실 오른쪽 클릭 여기에 붙여넣기 할 건데 그림으로 붙여넣으래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보면요 여러 가지 붙여넣기가 있어요. 그 중에 그림은 밑에서 두 번째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올려놓으면 보여요. 그림 그쵸. 클릭 하면은요 얘가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졌으면요 이제 여기랑 비슷하게 이제 배치해 주면 돼. 끝에 맞춰주고요 밑에 맞춰줬어. 왼쪽은 결제가 등록 H 있는 거네요. H 이만큼 끌어주네요. 그러니까 뚱땡이가 되지. 자 높이는요 얘랑 비슷하네.
옆에 있는 애랑 그럼 얘도 비슷하게 얘도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비슷하게 됐네요. 선생님 이거 선 딱 안 맞는데요? 딱 안 맞아도 돼. 이 정도면 돼요. 적당히 얘랑 비슷하게 아주 다르지만 않으면 감점 아닙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했고요. 이미 엑셀에 결제를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기능을 붙여넣기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 원본 삭제하래요. 원본 삭제 어떻게 해? 원본이 어디 있어? 여기 아까 새로운 시트 여기 있었죠. 그치. 새로운 시트에 원본이 있어. 이거 시트 채로 그냥 지워버릴게요. 삭제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다시 인작업. 요게 편해가지고 그냥 새 시트로 하는 게 실수를 덜하고 훨씬 편합니다. 마지막에 지워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원본 삭제했어요. 다음. 자, B4에서 J4, G14, I14 영역 주황으로 채우래요. 주황으로 채우는 건요, 항상 똑같아요. 그냥 그림 봐도 이렇게 주황, 얘도 주황, 얘도 주황 이렇게 돼있죠.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요만큼 주황인데요, 색깔 여기 채우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짠 눌러보면 주황 여기 있다. 이거 보면요, 주황 강조 2래요. 아니죠. 정확한 주황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주황 써있죠. 클릭. 아까 여기도 주황이었지. 클릭. 여기도 주황이었네. 클릭. 됐나요? 된 것 같아. 그쵸? 자, 이거 불안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너무 지금 좁아가지고 여기는 조금 남잖아요. 이거 좀 더 넓혀줄게요. 조금만 넓혀주면 얘도 이동 조금. 비슷하네요. 자, 좋아요. 주황으로 해줬고요. 자, 유효성 검사 하래요. 유효성 검사는 H14 셀입니다. H14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거. 보면 H14 여기입니다. 이것도 항상 똑같아요. 이 칸은 항상 유효성 검사하는 칸. 그래서 여기 요 칸에다가 유효성 검사 할 건데요. 유효성 검사는 어디냐면요, 여기 데이터 도구에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얘를 클릭 한번 해보면요, 유효성 검사 이렇게 뜨는데요, 항상 똑같아. 이거 회원 코드 하래요. 회원 코드 어디 있어? 여기 있죠. 그렇지. 자, 모든 값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 목록 중에 고를 거예요. 항상 똑같습니다. 목록이고요, 원본 여기 클릭해서 깜빡깜빡 하면은요, 회원 코드 요만큼을 드래그 됐나요? 이렇게 선택해 주면 목록이 됩니다. 이대로 확인 클릭. 없던 화살표가 생겼어요. 화살표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고를 수 있게 목록이 생깁니다. 자, 여러가지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무거나. 자, 나는 뭘로 맞춰줄 거냐면 이거 H2843 아 2834. 그래서 클릭해보면 여기 있네. 첫 번째 H2834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유효성 검사 했어요. 다음 셀 서식이요. H5부터 H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회 표시하세요. H5부터 H12 어디냐면요, H 여기 있습니다. H5부터 H12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에 셀 서식 이용해서 오른쪽 클릭해보면 셀 서식 있습니다. 셀 서식 클릭 떴어요. 셀 서식 요만큼 중에 숫자 뒤에 회 표시하세요. 표시하려니까 표시 형식 가야죠. 표시 형식에 우리는 사용자 지정 갈 겁니다. 새로운 거. 그리고 고민하지 말고 요 네 번째 거 샵 쉼표 샵샵 0 이거 고르시면 돼요. 여기 뒤에다가 회 써주면 돼요. 회 쓰레잖아. 그쵸? 그래서 1회 이렇게 뜨게. 내가 쓰면은 여기 위에 자동으로 바뀝니다. 처음에 이게 없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쵸? 여기다가 회 쓰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거 확인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위에 보면 3 돼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면 3회 돼 있죠. 형식이 바뀐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셀 서식도 끝. 자, G5부터 G12 영역에 등록비 이름 정의하래요. G5부터 G12 G5부터 G12 요만큼이네요. 여기에다가 이름 바꾸래. 이름을 뭘로? 등록비로 바꾸래요. 이름 바꾸는 거는요, 여기 있어요. 여기 클릭, 이름 상자 클릭해서 등록비 하고 엔터를 딱 쳐주면은 얘 이름 바뀝니다. 확인하려면요, 이제 다른 데 클릭해보면 이렇게 다른 거 있죠. 다시 한번 얘를 드래그 해보면 이 이름 바뀐 거 확인됩니다.
상태에서 여기 마지막 요만큼도 끝에서 제 1작업에 1작업 두 가지예요.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이잖아요. 지금 표서식 작성을 끝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틀린 거 없는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얘랑 얘랑 틀린 게 없는지 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표서식 작성은 끝났습니다. 체크.